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얘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준원의 기타무늬의 최준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재즈 기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을 배우고 계셨다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보셨을 거냐 하면 But don't ask me about modes because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m. Ionian mode, which I don't know what that is. I know what it sounds like probably, but I don't know. Never in my life, I never heard of anything about maestro or mixolydian or lydian. I ain't heard nothing, but I learned how to play jazz. Right. So now why they come up with that nonsense? The reason they came up with that is because they suddenly said, oh, we can make some money off this. Yeah, but if we're going to make money off it, we got to have something. What we gonna teach them? Enseñar. We can teach them the modes. I ain't never heard of it in my life. Más seguido. So, the modal jazz, what do you think about it? Nothing.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물론 유튜브에 먼저 있었던 것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윌로 올라와서 그것이 돌아다니는 거겠지만 거기에 댓글들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쟤는 너무 올드스쿨이다. 모드가 있기 전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모드를 통해서 배우는 이 교육 시스템에 갇혀 있어서 실제 어른이 그 옛날에 모드라는 것,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 때 흑인 연주자들이 연주했던 그 방법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에서도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제가 기타모니의 테크니컬 스터디 스케일 편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데요, 잠시 제가 리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일로 기타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몇 개의 블럭을 아셔야 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메이저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가면은 네 번째는 하모닉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각각의 스케일별로 각각 7개의 모드가 나오고요, 12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피아노에서만 해도 이제 요 정도인데 이것을 기타 블럭에서는 시스템별로 각각 케이지드 시스템은 5개의 블럭이 나오고요, 3 note per string 이라고 하는 블럭에서는 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스케일을 각각의 7개의 모드를 12키로 다 배워야 한다면, 자, caged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1680개, 3 note per string 시스템으로 하려면 2352개, 이 두 개를 합쳐서 나는 다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032개. 여러분, 이 기타가 프렛이 22프렛, 24프렛 하지 않습니까? 기타 줄은 6개예요. 여기에서 4032개의 블럭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로 있다면, 저는 베리 해리스의 아까 그 이야기를 저는 그 인터뷰를 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미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르치는 사람들만 편할 뿐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이 스케일 블럭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재즈 기타를 연주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잘못된 상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어지는 거지만 무엇이 있냐 하면요, 기타 지판의 음을 다 외워야겠다. 기타 지판에 어디에 무슨 음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스케일을 다 외우고자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피아노의 하얀 것만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피아노의 하얀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 있다면 그 곡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갖고 놀면서 치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히 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요,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앞뒤로 거꾸로도 외우고 몇 개씩 건너뛰어서도 외우고 하여튼 뭐 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알파벳을 다 외우면 영어를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그 알파벳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어휘를 알아야죠.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발음이 되어지는지 파닉스, 인토네이션 등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냅다 알파벳을 가르치고 혹은 필요 정말 어떠한 분야에 필요한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사전 주면서 씹어 먹으면서 외우세요 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서, 아 이것은 꼭 재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음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어떠한 곡이든 그 곡이 좋은 이유는 좋은 멜로디, 그 곡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를 서포트 해주는 코드 진행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서도 반주 혹은 그 곡을 연주는 할 수 있지만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스 리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이 보이스 리딩을 토대로 재즈 뮤지션들이 그러한 솔로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드밴스드한 과정까지 가려면 여기에 마지막 도미넌트 펑션과 터닉 펑션, 음악에서 무언가를 계속 어딘가로 보내주는 그 포워드 모션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단계들을 배우셔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강의에 제가 하나하나 그 과정을 따라가면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끔 제가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 이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재료이죠. 이 재료들은 무엇들이 필요하냐 하면요, 제가 요 전에 보여드렸던 스케일 필요하고요, 트라이어드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랍 투 보이싱 아셔야 되고 쉘 보이싱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제 강의를 따라 오시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우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멜로디, 코드 체인지, 그리고 보이스 리딩, 그리고 도미넌트 펑션, 하모니에서 도미넌트 펑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재즈 기타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기타 지판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블록버스터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타에서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4032개의 스케일 블록을 다 알지 않아도 메이저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메이저 스케일에서 모든 모드를 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케일 폼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기타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 메이저 스케일, 여러분들이 가장 다 잘 아실 것 같은 메이저 스케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12키를 2개씩 해서 1, 2, 3, 4, 5, 6 안에 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저 중에서 맞는 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번째 모드 요거를 제가 설명을 그 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사위 앱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보자. 네, 뭐 나왔죠? 네, 3 나왔습니다. 자, 3이면 제가 세 번째 E 플랫과 G입니다. 자, 그러면 E 플랫과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몇 번째 모드를 보여드릴지 제가 한 번 더 주사위 돌리겠습니다. 네, 아, 또 3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메이저 스케일의 세 번째 모드인 프리지안을 연주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G 메이저 스케일을 어떻게 치는지 그 스케일 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찍은 그 주사위 돌려서 나온 숫자가 또 3이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드인 프리지안, 그러면 G 스케일에서 쳤으니까 세 번째 노트는 B입니다. 자, B 프리지안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스케일을 B음부터 치면 되는 거예요. 운지 똑같습니다. 제가 아직 스케일 이 폼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B 프리지안과 지금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E 플랫 스케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노트인 G부터 연주하는 프리지안을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우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 번째 노트인 G 음부터 연주를 하는 프리지안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치 아파했던 12키의 모드의 다른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심지어는 하모닉 메이저까지 다 연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일 폼을 지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처럼 기타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정말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아노는 뭐가 특별하냐 하면은요, 옥타브의 구조가 똑같아요. 옥타브 위로 올라가든 옥타브 밑으로 내려오든 옥타브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색소폰도요 여러분, 옥타브 위에 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 운지에서 뒤에 옥타브 위에 음을 내는 버튼이 있어요. 한마디로 옥타브가 변했다고 구조를 달리 하는 것만큼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불이익이에요. 옥타브가 달라졌다고 계속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은요. 제가 지금 연주해드린 이 스케일 폼은요, 옥타브가 변해도 항상 같은 스케일 폼을, 운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G 스케일이죠? 자, 루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루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루트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일단, 도에서 시, 도, 레. 그쵸? 그 다음, 한 줄 건너뛰어서, 요렇게 똑같은 손가락으로 보이죠? 요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은 이제 시도레 했으니까 미파솔라 남았잖아요. 미파솔라는 바로 그 밑에 줄에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파솔라 하면 바로 거기에 밑에 시도레를 연주할 수 있는 바로 그 포지션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파솔라만 줄 건너뛰어서 다시 계속 해볼게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붙여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스케일을 제가 예시로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상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어드밴스드 하다고 생각이 드는 멜로딕 마이너에서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다시 한번 던져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이면 D 플랫과 E입니다. D 플랫과 E.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모드를 연주해 드릴지.
자, 여섯 번째 모드입니다. 자, D 플랫과 E 멜로딕 마이너에서 여섯 번째 모드를 연주해 드리도록 할게요. D 플랫 멜로딕 마이너입니다. 그러면 C 도레 한 옥타브 걸러서 계속 같은 핑거링과 같은 운지가 반복되는 이 스케일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모드. 자, 그러면은 뭐였어요? A 플랫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이름은 나중에 이론적으로 받아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D플랫 멜로딕 마이너의 여섯 번째 모드 B플랫 노트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똑같은 운지를 똑같은 스케일 폼 안에서 연주하면서 모드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모드를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한 모드라든지 그러한 스케일을 무조건 이러한 스케일 폼에서 연주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이 연습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그 스케일과 그 모드라고 하는 것을 이어 트레이닝으로 귀로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더 있을 겁니다. 그 모드를 손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의 스케일 폼이지만 같은 폼에서 연주를 하지만 그것을 빨리 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귀로 그것을 연습을 한다는 것이 이 같은 폼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정된 그 폼 안에서 귀를 더 사용하시고 귀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타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셔야 재즈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스케일 블럭을 벗어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기타 지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제는 Fly Me to the Moon의 첫 번째 8마디 섹션을 C키에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곡을 코드 멜로디로 한번 연주해 드리고 바로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솔로를 사용하시고 어퍼 스트럭처의 구조로 봐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곡입니다. 여기에서 멜로디가 각각의 코드 보이싱이 보이스 리딩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이드 톤에서 코드가 변할 때 같이 변해주는 가이드 톤입니다. 그것은 거의 각각의 코드의 3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3도의 음들은 자, 이 곡에서 보시듯이 각 마디의 첫 번째 멜로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곡들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곡으로 All Your Things You와 그리고 Autumn Leaves 같은 곡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코드의 3도만을 연주를 하면서 제가 멜로디를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노트로 일치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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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곡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제 뼈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뼈대 라인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가이드 톤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이드 톤에서 또 다른 가이드 톤인 7도음을 통해서 그 다음 코드의 3도 우리의 타겟 노트로 가는 그러한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씩 살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이고 스케일 노트를 넣어서 솔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솔로예요. 아주 간단한 스케일 노트만을 사용해서 솔로를 해보았지만 멜로디까지 그리고 코드 진행이 정확하게 들리는 솔로가 된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마디의 코드 진행이지만 이 8마디의 코드 진행을 어퍼 스트럭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3개의 코드만으로 이 8마디를 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마이너에서는 A마이너7이죠. A마이너7의 어퍼 스트럭처는 C메이저7입니다. 그리고 D마이너에서의 어퍼 스트럭처 코드는 이렇게 되면 이게 F메이저7입니다. 그리고 G7으로 넘어갔으면 이 G7에서는 좀 전에 쳤던 F메이저7의 플랫5입니다. F메이저7 플랫5. 그 다음에 C메이저는 A마이너에서 연주했었던 그 어퍼 스트럭처 그냥 그대로 C메이저에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F메이저7은 D마이너7에서의 어퍼 스트럭처인 F메이저7으로 그냥 연주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B마이너7 플랫5라고 하는 코드는 사실 아까 우리가 G7에서 F메이저7 에서 플랫5에서 F메이저7 플랫5로 연주를 했지만 G7은 3도부터 시작하는 B마이너7 플랫5로 연주를 해주면 그 또한 G7의 어퍼 스트럭처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E7이 도미넌트 펑션으로서 나중에 제가 요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6개 설명드렸던 6마디의 코드 진행이 C메이저, F메이저, F메이저7, 플랫5는 B마이너7 그거 똑같으니까 네 하나, 둘, 셋 3개의 코드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누기 2 한 거죠. 나누기 2. 제가 이 똑같은 컨셉을 처음에는 이제 이곳에서 연주를 해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재즈 뮤지션들은 요 한 군데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른 포지션에서도 연주를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C메이저7은 여기 C메이저7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곳에서는 이게 장고 라인으로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C메이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웨스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D마이너에서 나왔던 F메이저7은 이 어퍼 스트럭처는 이번에는 장고 라인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F메이저7 플랫5가 여기 G7에 나오고 혹은 디미니시로 연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A마이너인 C메이저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메이저7 한 다음에 B마이너7 플랫5 맛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D마이너 사운드죠.
그쵸? 그 다음에 디미니시. 네, 요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곡이죠. 자, 그러면 요 포지션에서 한번 똑같은 컨셉입니다, 여러분. 단지 어퍼 스트럭처의 그 구조나 그 기타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쪽에서 연주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자유롭게 양쪽을 다 사용해서 솔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은 이런 솔로를 기타 지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솔로까지 여러분들께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피아노처럼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코드 컴핑을 같이 하면서 그 보이싱과 함께 이 솔로의 라인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솔로를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것이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스케일 블러 그 모드에 갇혀 있다라고 하시면 빨리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방법들을 레시피로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꼭 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배워야 할 그 재료들을 재료들로서 배우셔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께 가르친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한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재료일 뿐이거든요. 재료는 재료일 뿐이지 요리가 아닙니다. 알파벳은 알파벳일 뿐이지 그것은 어떠한 사상이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질 않아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체력이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들이 공을 다루는 그 능력까지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바로 배울 수 있으셔야 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컨텐츠 강의 선생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 재료들은 스케일, 그리고 쉘 보이싱, 그리고 트라이어드, 드랍 투 보이싱에 대한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PDF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 거기에 오셔서 그 자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재료들을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주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타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강의에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이 자료들을 받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축구를 배우러 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그래도 성인부 그 취미 정도로의 축구 그것을 뛰려면요 전후반 한 20분 정도는 뛰실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체력이 좀 안 돼 보이니까 운동장을 조금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날은 그래서 운동장을 뛰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이제 코치한테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했는데 코치가 계속해서 운동장만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코치를 만나러 돈을 지불하면서 그 코치한테 계속 가서 운동장만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재즈 기타를 배운다고 하셨을 때 모두와 스케일만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이 마치 이런 축구 코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요리 학원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사러 가는 거예요. 나는 요리를 배우러 가고 싶었는데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를 사러 다니고 그 재료는 왜 안 좋고 이렇고 저렇고 그 재료를 잘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러한 요리 강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네, 있다고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 재료를 알게끔 하고자 재즈 기타의 이 교수법이 마치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 트라이어드 그리고 스케일 이러한 내용들은 재료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요리를 만드는지 그 레시피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음악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 부분들을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재즈 기타를 배운다라고 하는 그것을 레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은 돌직구 던지듯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지판에서 더 이상 헤매이지 마시고 올바른 재즈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저의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단지 재료에 불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공을 할 예정이오니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그 자료들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